자, 이제 부동산 분류가 있죠. 예, 부동산 분류를 크게 나누면 토지 분류하고 주택의 분류로 나눌 수 있을 때. 여기 생각나는 거뭐 있으신가요? 토지 분류하면? 생각나는 거? 어제도 말이죠.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선생이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그제 진짜. 자, 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야 이게 뭔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면 기억이 다안 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묶어준 애들이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만약에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가장 잘 바꿔준 애가 얘하고 얘예요. 그래서 얘는 지역 간에 전환 중인 애들이고요. 얘는 지역 내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의할 때 얘들을 이제 노란색으로 해드린 이유는 시험 지문상에서 잘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구성이 됐을 때 근래는 소지, 포락지, 이런 애들을 답으로 유도해요. 예. 그러니까 제목을 봐서는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토지 등기단이고요. 여기는 뭐를 구별하게 한 거. 가격 수준을 우리가 구분하게 한 개념. 기본, 그리고 의외로 얘가 잘 들어와요. 맹지가. 맹지를 왜잘 집어넣겠어요? 맹지는 읽으면서 맹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하나는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의외로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17번 그 문제 보시면 이게 작년 기출이잖아요. 그러면 1번이 부지, 2번이 대지, 3번 빈지, 4번 포락지, 5번 소지잖아요. 답은 5번에 소지를 준 거예요. 근데 거기 3번하고 4번 있죠? 예, 걔네들은 제목을 바꿔준 거예요. 3번이 포락지고 4번이 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예요. 제목을 바꿔서 연달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주는 거고요. 거기 보면은 2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는 대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겠죠. 그리고 1번에 보면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그래서 필지 내에 비어 있는 토지를 공지. 그래서 이제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소지.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어렵지 않게 줘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적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 한번 적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한번 적어 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이거. 여러분은 40문제잖아요. 그중에 몇개 맞으면 돼요. 근데 총론에서 평균 3문제 나와요. 3문제는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21개를 맞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틀리죠? 예, 네, 그러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맞추든가 나중에 어려운 거에서 답을 하나 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 하나 틀리면 두개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이 좁은 바닥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은 비밀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죠? 모를 것 같죠? 아니, 일단은, 바깥 양반부터 얘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바깥 양반부터 밖에 나가서,
난 벌써 노후 준비가 시작이 됐다는 둥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나 이번에 올해 11월 되면은 사표 쓸 수 있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여름 휴가 나오면은 아마 자리 알아보러 다니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저기 뭐 괜찮은 데가 있던데 부쩍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왜 부동산 왜 이 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가격이 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죠. 그런 데 있는 저기 시민들이 대부분 이런 부동산에 관심 또는 자격증에 관심이 크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소문 날 때는 다 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평상시 그냥 쑥쑥 지나가고 아무 저기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10월달 되면 혹시 시험 뭐 보낼 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마디 던진다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자 거기 18번에 보시면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기억해 보면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택지라고 얘기하죠. 택지. 그 다음에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에서도 획지를 배우세요. 공법에서의 획지는 어떤 의미냐면 한 필지 이상의 토지고요. 건축을 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획지예요. 근데 여기서 배우시는 획지는 이건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평가상의 획지는 다른 토지와 가격 수준이 구분되는 1단의 토지를 묶어서 획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순간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2번, 니은이 되는 거예요. 1번을 제외하고는 니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때는 하나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표본지라고 있죠.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령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토지를 말한다고 했을 때 표본지는 뭐를 표본지라고 그랬어요? 표본지라는 건. 표정이 언제 가르쳐줬다고 뭐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가. 예? 아 이거 그 강의할 때 예문 넣어놓고 이게 풀이 해드렸죠. 이거 표본지라는 거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이 있죠. 예, 이거 측정할 때 쓰는 게 표본지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저기 그 용어상에다가 앉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또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표본지예요. 예 표준지를 전국의 토지 중에서 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해요. 근데 표준지도 이 토지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한 7만 5천 필지를 갖다가 표본지를 선정을 하고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애들을 표본지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디귿에 가게 되면 이행지 나와 있죠. 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기억.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자,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은 택지 지역이 있고요. 농지가 있고 임지 지역이 있을 때. 자, 거기 박스 안의 문제를 보면요.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 간의 전환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죠?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택지로 이런 식으로. 예, 그 토지는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있죠.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유관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예,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페이지를 잠깐 넘기셔가지고 20페이지에 가시면 23번 문제 있어요. 예, 23번 보시면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자,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뭐로 전환 중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있죠. 그 다음에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 있죠. 7번 보시면 무슨 토지? 이행지라고요. 이렇게 지역 간에 전환되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무슨 토지? 이행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예를 들어서도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예전에 어떻게 줬냐면 전이 뭐로? 답으로? 예, 이렇게 용도 변경 중인 토지 있죠. 걔를 뭐라 하느냐? 그래서 그렇죠. 그 답이 이행지였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만 물어봤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가면 부지 있죠. 예, 부지는 건축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지는 주택이나 상가를 짓는 그런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 없다? 부지. 부지가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포괄적. 그러니까 얘는 건축 용지로 쓸 수 있고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 있죠. 예, 이럴 때 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리가 부지라고 그런다고요. 그 부자가 바닥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이 나오면은 걔가 바로 뭐 얘기한다. 걔가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적으로 얘가 포괄적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번 쭉 적어주고 특징적인 게 뭔지를 내가 한번 확인을 해줘야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100%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죠.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고압선 인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화지 감가가 행해져요. 그 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필지의 토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후보지라는 것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뭐 같은 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번에 가면은 1번 지문이 있죠. 이행지 나오죠. 예, 근데 얘는 지역 간에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이행지가 아니라 뭐예요? 예, 후보지죠. 후보지.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데 반해서 획지는 토지형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4번 지문에 가면요.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로 우리가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토지상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면 다음은 토지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걸 물어봤어요. 기억에 보면, 자, 택지는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예, 택지라는 건 뭐를 택지라고 그랬어요? 택지.
희한하죠? 조금 전에 우리 택지했거든요. 그렇죠?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그렇죠? 그걸 이용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성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택지. 바로 이제 그 17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셔서 18번 문제 있죠? 거기 기억에 가시면.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좀 아까 우리가 읽고 넘어왔다는 거죠. 그죠? 페이지 하나에도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니은을 가면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건 획지가 아니라 필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은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이 있죠. 예. 요렇게 분류했잖아요. 칠판 보시면 그 안에 세분화된 지역이 있죠. 이 안에서 움직이면 걔네가 이행지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음에 가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 있죠. 네, 걔를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일정한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디귿하고 뭐, 리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는지 간에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23번은 조금 아까 와서 풀었던 거죠. 그 다음에 25번에 가면 다음 중 옳은 거는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지금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 단원이 아닌 애들은 거의 뭐 80% 이상은 우리가 다루면서 가고요. 중요 단원이 뭐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평가는 거의 다 다루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 25번에 보면 다음 중에 옳은 거는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예. 아,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걔는 뭐가 돼요? 예. 여기 있는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거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휴한지. 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계 한 단위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걔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 그 다음에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적거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몇 개? 세 개. 그래서 그중에 공지하고 획지만 표현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그죠? 예, 주택의 분류를 하게 되면 먼저 건축법이 있죠. 예,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 예, 다가구가 있고 공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죠. 연립 있죠. 다세대. 그래서 예, 여기 나와 있는 다중은 우리가 고시원, 고시텔 같은 거 얘기했고요. 다가구는 원룸주택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연립이 있고 뒤에 게 이렇게 대학교 이름으로 묶였을 때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구별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하면 준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얘네도 시험에서 써요. 여기 보면 얘가 준주택이잖아요. 얘를 건설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얘는 주거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명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얘는 두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예,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주택법령상
여기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법령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둘의 규모는 둘 다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주택을 공급할 때 있죠. 예,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걔네 지원을 받아서도 이걸 건설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시험상에서 또 한번 인용이 됐던 거예요. 금융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게 되셔야 돼요. 거기 우리가 26번 같은 경우는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에 다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27번에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에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구조가. 여기 1층이 필로티 구조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로 쓰고 있냐면, 예. 이렇게 했으면 층으로 보면은 5층이에요. 하지만 주거로 쓰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계층이라고요. 그래서 층과 계층은 틀리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학개론 시험에서 출제했던 양반이 층하고 계층을 구별을 못해서 다 층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별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기 세 번째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취사시설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시원 또는 고시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걔를 우리가 명칭해서 다중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28번에 대한 것 있죠. 예, 28번에 대한 것에서도 답은 이제 4번에 다중주택이 답인데요. 5번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잖아요. 네, 300세대죠. 네, 350세대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근데 1번에 봤더니 연립주택이라고 있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연립주택 있죠. 얘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연초라고 그랬어요. 연초가 옛날에 담배 옛날식 표현이 연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660평방미터를 뭐한다? 초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그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주택에서는 물어본 게 뭐 물어봤냐면 다중주택을 물어봤어요. 주로. 왜냐하면 출제자가 다중 그러면은 처음에 접하는 분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라고 보고 다중을 이제 주로 쓴 것 같아요. 계속 답을. 연립이나 다세대는 조금 익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중을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는 뭐 바꿔서 줄 수도 있고 두 개만 묶어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용어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9번이 있죠. 부동산을 다양한 기술에 따라 분류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저기 회차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기출이에요. 근데 이때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 거예요. 왜 난이도 있게 나왔냐면 먼저 1번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이 있죠. 예,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국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어하고 유지를 이때 썼었어요. 왜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목부호 배우시죠. 거기에 뭐 전답,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별이 돼요. 대충 어떤 유추가 되는데 국어하고 유지는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3번 같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있죠. 걔들은 우리가 후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고 그랬죠. 걔가 준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때 도시형 생활하고 준주택의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냈던 거예요. 그런데 5번을 갔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시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공시설 보호지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답을 2번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답인데 이게 그래서 그때 항의가 빗받쳤던 거예요. 공법이냐 이게 학계론이냐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을 안 배우고 학 1차만 공부한 사람은 무진장이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읽어봤을 때 자기가 알 수 있는 거는 3번에 걔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라는 거 하면 알겠고 나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분은 공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실하게 예, 그게 확실하게 냈던 문제 뭐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근래 보게 되면 공법상의 용어를 학계론에서 꾸준히 출제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학계론에 공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 2년 내다 보면은 다른 데로 넘어가요. 예, 넘어가서 여기를 또 막 열심히 정리하고 있으면 느닷없이 공시법상의 지목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게 또 나와서 또 주거라고 또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세법상의 이 세금의 조세의 종류 있죠. 뭐 이런 걸 물어보거나. 그래서 얘네 세 갖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개사 법령상에서 중개업자의 뭐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 2차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통찰을.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7월달 중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점점 더 2차 과목 선생님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중개사법을 강의했는지 공법을 강의했는지가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네? 설마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 2차를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직은 아닌가요? 그래. 아직은. 여차면은 뭐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여차면은. 하여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기 나중에 휴가 갔다 와서 원서 접수할 때 예, 물론 1차만 접수할 때하고 2차만 접수할 때하고 금액이 틀려요. 만 뭐 몇천 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접수할 때 혼자만 예, 나만 1차만 해주지 말고 같이 해서 동차 접수하고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은 한 학교에서 볼 거 아니에요. 배정이 되면. 그죠? 같은 교실로 갈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접수해요. 인터넷 접수할 때 자기가 선택한다고요. 학교를. 학교를 선택을 하니까 네? 단체 접수요. 단체 아니 학원에다 부탁을 하면 다 해줘요. 학원에다 부탁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학교가 나오면 특정한 학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죠. 어디서 보는 게 낫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갈 때 여기서는 학교가 아마 배정이 안 들겠죠. 저기 아마 대전이나 천안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러셔야 될걸요. 아니 그건 또 몰라요. 일정한 지역에 학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응시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응시하는 인원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학교 하나를 대여해서 예, 응시를 볼 수 있으면은 예, 그쪽에도 갑자기 고사장이 생겨요. 여기도 고사장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8월 통상 중순에 이제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학교가 떠요.
예, 학교가 어디 어디 어디가 고사장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라고 딱 선택을 하면은 이쪽으로 예, 응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원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그냥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같은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뭐 그거는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고 운이 좋으면 같은 교실로 가는 거고 아니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도 같은 교실로 아니 같은 학교로 가야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또 한번 뭉칠 거 아니겠어요? 예? 역전의 용사들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잘 봤든 못 봤든지 간에 1년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이 오히려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날 있죠. 그날 보리음료들을 많이 드세요. 어쨌든 잘 봤든 못 봤든 서로 고생했다고. 예. 그리고 이제 결과는 대충 유추는 할 수 있죠. 유추는. 그러니까. 그 생각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험 가서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벌써 이제 그거 얘기할 때가 다 가고 있는 거죠. 금방 가는 거예요. 1년의 이 시간이라는 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설마 이게 시작해가지고 7월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네. 기운도 내시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단원별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설명 쭉 해드리고 하잖아요. 아까 개념,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여기 특성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문제집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어떤 문제집이 있었을 때 쭉 보면은 다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집을 또 사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네,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예. 네. 많다고요. 문제는 막바지가 될 때는 많이 풀어볼수록 도움이 돼요. 문제는 풀다 보면요 비슷한 유형을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탁 보면은 이게 답이네 이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기운 돌리시고 자 자연 특성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성이 있어요. 요 부동성이라는 건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성이 있죠. 뭐 있어요?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밑에 게 나온다고요. 자,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시장의 국지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임장활동 이런 거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해서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중앙정부나 지자체 있죠.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근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있어요. 키가 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밑에 들이 연결이 돼서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을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고 있죠. 얘는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도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 있겠어요? 응? 이거. 토지의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기울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직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얘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급? 이거는 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만약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하고 용도적 공급을 다 불가능하게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물리적 공급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아, 예외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을 무슨 이용을 하냐면 집약지 이용을 해요. 이런 것들의 표현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있죠. 영속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라든가 또는 사용 등에 의해서 얘가 소모되지 않는 걸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감가상각이 있죠. 성립 안 되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 이익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있죠. 예, 얘가 발달해요. 그 다음에 관리의 의의가 필요하고요. 뭐가 우수하다고? 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이게 영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이걸 쭉 적죠. 그럼 만약에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문제가 탁 나오는 순간에 바로 답을 찍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라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선생하고 같은 수준까지 가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한 80% 수준만 이해가 되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레벨이 좀 더 떨어져 가지고 반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지문 두 개 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개별성에서는요,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용도 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토지하고의 비교가 좀 더 어렵고요. 보편적인 원리나 이론을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뭐 개별성. 그러니까 개별성에서는 쓸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인접성에 대한 거는 잘 안, 활용을 안 해요. 아, 일단은 이제 이런 정도라도.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이 세 개. 주요 특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28회하고 29회 때 얘가 출제됐고요. 얘가 26회하고 27회하고 30회는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에 부증성하고 영속성에서만 답을 유도한 거예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난 5년 사이에 주요 특성에서만 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거기 1번에 보면 다음의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죠. 근데 먼저 임장활동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부동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로도 출제해 주는 거예요. 보고 바로 찍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정리하실 때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부동성이라고 적어놓고 부동성이 무슨 뜻이었지? 이게 꼭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랑 관련, 얘 때문에 나온 파생 특성이 뭐가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적어지면은 이쪽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뭐였지? 그게 부정성이었나? 이러면 여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섞이면 틀릴 거라고요. 그렇게도 물어봐요. 출제할 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의 파생 특성이 아닌 것을 물어보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키죠. 토지의 이용 방식을 제약하고 입지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가 놓여 있는 환경이 있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도심에 있는 토지냐, 그죠? 아니면은 저쪽에 그 농촌 지역이 있죠. 거기 평야에 위치한 토지냐에 따라서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층의 오피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지금 아마 이 도시에서도요, 2, 4분기 과세하면은 재산세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게 다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토지용을 집약하는 건 뭐예요? 그럼 부증성이니까 틀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자 3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된 거 물어봤죠.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대요. 그렇죠. 바로 답을 찍을 수 있게끔. 네? 네. 측전에서도 이제 그런 배열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4번에 가면 토지의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에서 뭐에서 물어본 거예요? 부증성. 그럼 부증성 하면은 쭉 떠올라야지만 답을 쉽게 맞춰갈 수 있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예,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 그 5번에 보면 부증성에 기인한 특성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은 수요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희소하더라도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격? 수요자 가격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3번에 보면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부증성의 예외는 성립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옆에 5번 있죠. 5번 문제 있죠. 거기 하면 토지의 부증성을 양적 한계성 또는 수량 고정성으로 명명하는데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매립이나 택지 조성으로 토지 면적을 늘린다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토지 자원의 사용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지문에, 1번에 가면 토지에는 경제이론의 바탕이 하나인 공급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반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걸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데 토지시장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 가격을 매개로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인위적으로 가치를 구해야겠죠. 그때 평가사는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 상태의 균형이 발생할 거라고 가정하고 가치를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부증성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2번에 토지의 공급은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한 이용상의 전환일 뿐인 것이지 물리적으로 생산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3번에 봤더니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거는 어디서? 예, 이거는 부동성에서 연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국제화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 지역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하위 시장이 존재하죠. 근데 걔들마다 뭐가 다 틀리냐면 가격도 틀리고 임대료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유발되는 게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연유가 된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거 물어봤죠. 근데 첫 번째 봤더니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영속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면서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린다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예,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올림픽 정신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7번을 가보시게 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기억을 봤더니 집약적 이용이라 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기억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남는 게 2번하고 5번만 남잖아요. 그죠? 근데 2번하고 5번에서 순서상에서 차이가 있는 게 디귿이에요. 근데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하는 건?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그렇겠죠? 이런 식의 배열이에요. 실전에 가도. 그러니까 하나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그죠? 다 풀고 답을 찾으면은 그만큼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에 보면은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감가상각 정리 안 되죠. 소모를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 성립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미음에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고요. 뭐를 우수하게 한다. 예, 네, 가치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가치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건 뭐예요? 가치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건. 응? 자, 일단 영속성이라는 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그래서 얘가 뭐하고 성격이 같냐면 금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걔는 언제든지 내다 팔아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죠.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금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굳이 지금 금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면 다시 금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시장의 시세가 자꾸 떨어지면은 매도자가 매물을 걷어들인다고요. 지금 굳이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얘가 줄어드는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7번에는 답이 2번. 그 다음에 8번에 봤더니 부동산의 특징 중에서 개별성을 물어봤죠. 예, 근데 개별성의 5번을 보시면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개별성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토지 특성이라고 그래서 건물 들어가면 틀린 게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 있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의 발생과 수익의 크기가 다 틀려요. 건물도. 그래서 건물 및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1번에 봤더니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개별성으로 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신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도까지 설명을 하신 거고, 드리신 거고, 잠깐 쉬었다가 30페이지 10번서부터 또 한번 해보시죠.